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성호 코치님과 함께 김성효, 허동영 조합을 상대했던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효 코치님의 드라이브 플레이와 아기동자의 스매싱에 정신을 못 차렸던 경기이지만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서 경기에서 배운 기술들을 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스승님들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경기 풀 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네트 밑으로 떨어지는 공을 목적 없이 그냥 쳐버렸습니다. 이럴 때 공을 컨트롤해서 뜨지 않게 타구해야 합니다. 급수가 올라갈수록 네트 밑에서 어떻게 공을 처리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방심하고 있는 아기동자의 사이드라인 쪽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봐줄 때 한번 이겨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웃인 것 같은데 일단 우겨보겠습니다. 아기동자가 공을 넘겨주지 않자 새 셔틀콕으로 경기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생떼가 통합니다. 배드민턴이 늘어야 되는데 사기만 느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밀려가자 아웃되는 공이 많았는데 다음 공이 오기까지 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네트 밑에서 떨어지는 공을 생각없이 쳐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휴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때리기 좋은 상황일 때는 코스, 각도를 무척이나 신경 씁니다. 그냥 어중간한 스매싱으로는 택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성호 코치님의 센스 있는 잘라먹기입니다. 역시 눈구렁이입니다. 오늘 아기동자가 집중을 안 하네요. 이번 경기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매싱 할 때는 다음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스매싱이 몇 번 통하니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습니다. 벌써 세 번째 같은 상황에서의 실점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언더클리어 방향에 따라 수비 위치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직선 사이드라인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아기동자 스매싱은 정말 일품이네요. 스매싱 하기 전 과정은 괜찮았는데 마무리가 정말 아쉬웠습니다. 아기동자에게 한방 먹이기 좋은 찬스였는데 말입니다. 인이지만 일단 아웃이라 우겨보겠습니다. 한 번 통했으니 두 번은 안 통할 리가 없습니다. 공은 제 손에 있습니다. 이번 포인트도 역시 제가 가져갑니다.
네트 앞에서 타구 범위도 넓어지고 뒤로 가는 백스텝도 많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효맨 동호코치님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준비가 늦었다면 파트너에게 맡기던가 빨리 준비해서 처리해서 써야 됩니다. 지나가는 공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실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스트로크의 퀄리티도 낮았고 다음 동작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타구하고 다음 동작을 준비해야 파트너가 고생을 안 합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수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체가 빳빳하게 서 있네요. 제발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벗어나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서 그냥 판을 흔들었습니다. 효맨이 방심한 팀을 노렸습니다. 상대가 치기 전 미리 움직이니 상황이 점점 불리해집니다. 공을 끝까지 보고 움직이는 건 기본인데 파닥파닥 움직이는 제가 너무 안쓰럽네요. 뒷사각에서 코트 중앙으로 커트를 하며 드디어 스매싱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박경민 코치님의 뒷사각 레슨이 드디어 효과를 봅니다. 서비스 리시브를 한 방향으로 라켓을 들고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방심하고 있는 효맨에게 한 방 먹였습니다. 와, 셔틀콕이 네트 위로 몇 미터나 떠서 가는 거죠? 동호코치님이 보면 한 소리 할 것 같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커트에 당황하는 아기 동자입니다. 이거 사람 스매싱 맞나요? 지금은 라켓면을 세우고 접근했어야 했는데 상대에게 헤어핀을 미리 보여주면 네트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이 급하니 다시 몸 쪽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중간한 스매싱으로는 효맨의 수비를 절대 못 뚫습니다. 파트너가 서비스를 넣으면 자세를 낮추고 중간으로 떨어지는 공을 1차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효맨의 네트 플레이, 수비, 아기 동자의 스매싱과 스피드에 완전 압도당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에 더 갈고 닦아 재도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